김복희 씨가 5위를 했는데요. 여기서 왕수복 씨, 선우일선 씨, 김복희 씨가 모두 기생 출신의 가수예요. 그렇게 본다면 1930년대 중반에 기생 출신의 가수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분들이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느냐? 일단 이분들은 권번이나 어떤 기생학교에서 가물을 이미 익힌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된 연예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막 뭐 작게는 뭐 적게는 뭐 1년, 뭐 6개월, 그리고 많게는 뭐 8년 뭐 이렇게도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당시에도 이런 기생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특히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소리랑 또 조선의 어떤 전통적인 소리를 같이 모두 아우러서 낼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을 계승시켜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빠는 풍각쟁이야, 뭐. 엄마는 신춘쟁이야, 뭐. 마지막으로 살펴볼 갈래.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세 가지 갈래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맨 처음에 재즈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만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신민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로트인데요. 자, 이 트로트는요. 당시 일본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출연했던 모든 곡, 특히 그 중에서도 2박자 5음계, 5음계로 이루어진 곡들을 주로 트로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노래들 중에 뭐 타양살이 몇 해든가 이런 타양살이부터 뭐 그 다음에 지금 또 알려드릴 뭐 지금 황성의 적 같은 노래까지 보면은 당시의 세태를 굉장히 핍진하게 되게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율과 더불어서 그 가사가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당시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랑 맞닿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토착화에 성공을 한 장르가 바로 트로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까지 지금 이루고 있죠. 예. 그러면 가장 처음에 볼 수 있는 트로트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일본 번안곡에서 시작을 해요. 일본 노래를 번안한 번안곡에서 트로트가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풍진 세월이라고 해가지고요. 1921년경에 이미 음반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원곡이 뭐냐? 바로 마시로키 후지노네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1910년 1월 달에 그 즈시라는 지역에서 남자 중학생들이 탄 배가 침몰을 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남자 중학생들이 죽었대요. 모두 죽었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지금 일본 얘기입니다. 그 일본에 있었던 그 근처 여학교에서 이러한 남자 중학생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 그때 원래 원곡은 여기 나와 있는 When We Arrive at Home이라는 곡이거든요. 찬송가예요. 인가이스라는 사람이 지었던 찬송가에다가 이제 일본말로 가사를 입혀서 불렀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풍진 세월이란 노래로. 그렇다면 이 노래의 원곡은 물론 우리는 일본에서 가져왔지만 일본 노래는 또 서양에서 또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향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재밌는 건 이 노래 부를 때요. 음반에 들어보면 아주 전형적인 민요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처음부터 이 번안곡일지라도 우리나라 창법이나 우리나라 문화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만나